안녕하세요. 프렌치 감성 플로리스트 봉수플레이 대표 배소영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진짜 녹아들어가는 날씨라고 표현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덥기도 하고 너무 습하기도 한 지금 날씨죠. 이럴 때는 그냥 날씨가 더워서 힘든 것도 있지만 이렇게 꽃을 다루는 저희들은 사실 더 힘들어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생활을 다루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는 정말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적은 꽃들로도 좀 힐링을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너무 그 주제와 딱 맞는 그런 도구가 있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도구를 설명을 드리고 같이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 그 도구는 요건데요. 이게 뭐지?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 나 이거 릴스에서, 쇼츠에서 많이 봤어. 하시는 우리 꽃님 여러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이거는 화병인데요. 이름은 플로팅 베이스, 리플 플로팅 베이스입니다. 이게 리플이라는 게 잔잔한 물결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단독으로 사용하는 그런 베이스가 아니라 이러한 어항 형태의 뭐 이렇게 넓고 이렇게 투명한 아니면 투명하지 않아도 사용은 가능한데요. 제가 해보니까 투명한 베이스에 사용하는 게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이 화병을 띄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화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보시면 이렇게 박스 안에 넣어져서 오는데요. 제일 눈에 띄는 건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써있는 이 문구가 눈에 띄네요. 일본 브랜드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개봉을 하고 활용하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낮고 투명한 이런 화병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물을 좀 받은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작은 꽃들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여기 이거 개봉해서 안쪽에 보시면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작은 꽃들을 사용하면 좋다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그림에는 전체 높이가 10cm 정도면 적당하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꽃의 폭은 지름이 40mm를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mall flowers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작은 꽃들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꽃들을 꽂아볼게요. 일단은 요 개봉을 해야겠죠? 이렇게 꽃을 빼면 이런 식으로 화병이 꽂혀져 있고요. 이 화병은 제가 정확한 재질은 모르겠는데 유리는 아니에요. 플라스틱을 가공한 그런 것 같고 되게 얇아요. 생각보다 얇고 가볍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 밑에 뾰족 나와 있는 이 부분에는 뚫려 있어요. 저는 예전에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작은 화병, 그러니까 여기가 막혀 있는 화병을 놓는 건가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가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 위에 뜨더라도 같은 화병 속에 있는 거지, 얘가 따로 단독으로 물을 넣어야 돼, 보충해줘야 되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네, 이걸 그대로 이렇게 물에 띄우면 됩니다. 사용법은 진짜 간단해요.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꽃을 꽂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니면 그냥 먼저 꽂고 띄워도 될것 같은데 제가 해보니까 꽂고 이렇게 띄우면 한쪽이 무거우면 그냥 바로 약간 배가 전복하듯이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띄우고 꽂는 게좀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꽃은 지금 시즌에 나오는 소재 중에 마타리라고 하는 이 노란색 소재, 그리고 코스모스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공작초, 노란색 공작초,
장미도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그리고 왁스플라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물에 뜨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밸런스가 안 맞으면 한쪽으로 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벼운 곳에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꽂을 때도 이쪽으로 한쪽을 치우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진 꽃이라면 반대쪽도 무게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점이 조금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재를 제가 준비를 한건 뭐냐면, 얘를 직접 꽂는다기보다는 이거 이 화병이 이제 투명하잖아요. 투명한 장점을 살려서 이 아이비는 이 속에다가 이렇게 담가서 연출을 하는 거, 그런 정도로 좀 꾸며보려고 아이비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꽃을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이스를 띄워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띄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아이비를 이 안에 넣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이비는 한 군데서 이렇게 같이 뜨게 해서 마치 그린 소재를 함께 꽂은 것과 같은 효과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띄웠고요. 그 다음에 꽃을 꽂아볼게요. 그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로는 10cm 미만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10cm를 넘는 길이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잘라보겠습니다. 네, 겹 왁스 플라워고요. 겹 왁스 플라워를 이렇게 꽂아볼게요. 뜨네요. 저는 이 겹 왁스가 좀 생각보다 무거워서 뜨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뜨네요. 신기하네요. 그 다음에 너무 예쁜 코스모스를 한번 꽂아볼 건데, 코스모스도 10cm 이내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커팅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볼게요. 자, 약간 한쪽으로 기울여졌어도 꽂혀집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장미꽃을 가지고 왔는데, 장미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미를 한번 꽂아볼게요. 맨스필드 파크 장미이고요. 꽃도 10cm 이내로 잘랐습니다. 네, 안 돼요. 네. 이게 쓰러지면서 다른 화병까지 쓰러졌는데, 다시. 이거 같은 경우는 스몰 플라워라고 보기 힘듭니다. 왜냐면 지금 얼굴이 굉장히 무겁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플로팅 베이스에는 사용하기 힘든 걸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미류는 꽂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잔잔한 필러 플라워들, 네, 장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꽃들은 좀 쓰기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혹시 모르니까 마타리도 한번 꽂아볼게요. 마타리도 꽂히는지. 마타리도 생각보다 무거운 거 봐요. 잘 안 되네요. 아니면 길이가 좀 길어서 그런 건지. 다시 꽂아볼게요. 잘 균형을 맞추면 꽂혀지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코스모스 이렇게 같이 꽂아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균형이 안 맞으면 바로 이렇게 쓰러져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제가 이 미니 장미 중에 초코타라는 장미가 있는데 굉장히 예쁜 장미예요. 이것도 한번 꽂아볼게요. 아까 보셨었던 맨스필드 파크보다는 훨씬 가벼운 꽃이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꽂아볼게요.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장미류 같은 꽃들은 다 안 되나 봐요. 제가 이걸 왜 되는지 안 되는지 보여드리면, 여기다 꽂으려고 꽃을 사셨는데 나중에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꽃을 환불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미리 한번, 네, 대신 꽂아봐 드리는 겁니다. 네. 공작초. 공작초 됩니다. 근데 공작초 얇아서 완전 바닥까지 얘가 가라앉나 봐요. 그래서 줄기가 또 너무 얇으면 이렇게 아주 바닥까지 꽂힌다는 거, 그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꽂았었던 코스모스를 같이 꽂아볼게요. 제가 갖고 온 코스모스가 되게 구불구불해서 줄기가 이렇게 자꾸 쓰러져요. 가급적이면 좀 곧은 형태의 줄기를 쓰시는 게 좀 꽂기 편하시지 않을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작초는 이렇게 얘를 뛰어넘어서 아래로 내려오더라고요. 뛰어보실까? 어, 됐어요. 됐어요. 뜨네요. 이게 너무 이 줄기가 짧으면 아랫부분에 물을 못 먹으니까 어느 정도는 물을 먹을 수 있게 남겨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보다 조금 작은 나타리를 한번 꽂아볼게요. 어? 꽂아져요. 예쁩니다. 코스모스 한 송이를 더 추가해볼게요. 나타리가 있는 쪽에 더 추가해서 꽂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떴어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서 플로팅 베이스에 꽃을 꽂아봤는데요. 이 플로팅 베이스는 가만히 떠 있는 것도 예쁘고 이렇게 살짝살짝 움직이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이 베이스나 꽃들을 살짝 건드려 보면서 이렇게 감상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기분에 따라서 좀 멀리서 감상해야 되면 좀 꽃을 이쪽 방향으로 바꾼다든지 이 방향을 좀 바꾸는 재미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제가 요거를 릴스 컨텐츠를 만든 적이 있는데 꽃멍하기 좋은 베이스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어도 예쁜 그런 화병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진짜 적은 꽃으로도 예쁘게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네,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